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투데이 박은 기자입니다. 시장 혼자 구미시를 다 만들고 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미시 공무원들 인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근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무원 인사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왕홍 마케팅은요, 그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 가면 그 SNS로 해서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팔로우를 많이 거느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업을 홍보를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 거리를 홍보를 해줍니다. 근데 팔로우가 중국 같은 게 커서 몇백만 명입니다. 일반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엄청난 팔로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 구미시를 홍보를 하고 연예인처럼 그런 분들을 모셔와서 우리 구모산에 한번 같이 한번 올라가고 중앙시장에 한번 가게 되면 중국에 어마어마한 그 팔로우들이 구미를 보게 됩니다. 그래 되면 그것이 당연히 홍보가 되어서 구미를 찾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가끔마다 예를 드는데요. 황치열 우리 구미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우리 홍보대사의 구미시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홍보를 하면서 우리 금호산에 올라가고 우리 농산물, 우리 특산물을 자연스럽게 황치열이가 그것을 활용을 하고 또는 식사를 그런 데서 하게 되면 이것이 왕홍 마케팅이나 SNS를 타고 전파가 되면 중국에 있는 한류 또는 동남아에 있는 한류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미로 유입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황치열이가 여기 왔을 때 동남아에서 수백 명이 구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구미에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답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구미 공무원 인사 문제인데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는 당연히 공정해야 되겠죠.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내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했으면 됩니다. 저는 공정한 경쟁을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구미 인사 확 뜯어 고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능력이 분들이 진급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만나보고 실제로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겁이 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돈을 쓰게 되면 감사를 받게 됩니다. 잘했든 못했든 되게 힘들고 귀찮습니다. 제가 감사원 출신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진짜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완전히 바꿔놓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시장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많은 부분들을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름을 하고 저는 정책적인 바른 판단 중앙에 세계에 다니면서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기업을 유치하고 예산을 따오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국민이 살리는데 여기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일번지 금명식 기자입니다. 구미를 살리겠다는 많은 투자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 도농복합도시라고 전제를 하고
여기 보면 7대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농업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잘 살도록 각기의 꿈이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참고 자료나 다른 쪽의 자료를 봐도 농업에 대한 정책은 별로 없고 그 한 가지 있긴 있어요. 그 여각지 도시 가스 공급하겠다는 거 이런 거 말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이 예산 지원되는 건 사실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농업 정책에 대해서 그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일단 저 오로동 출신이고 농사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것도 절실합니다. 우리가 꿈시가 도는 복합 도시이고 농촌이 잘 살아야지만 꿈이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는 제가 이제 하지 않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제가 꿈이 시민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그것을 종합해서 저 혼자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사실 시민의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농업도 당연히 앞으로 계속 추가시킬 것이고 보완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농민들을 축산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부자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농업 이것으로 해서 농사 짓는다 해가지고 잘 삽니까? 수백 년 동안 내려왔지만 가난에 굴려있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들어보아도 국가에서 들어보아도 농업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 벤처 1,000명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각 지역마다 우리 농산물, 특산물이 구미를 대비하는 지역마다 있습니까? 시민들 알고 계십니까? 구미를 대비하시는 농산물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서울에 가서 구미 상품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구미 농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농사지어봤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특수한 특산물을 지역마다 말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천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향 오로동에 가면 작년에 딸기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딸기를 가지고 체험을 하는 체험 농장을 만듭니다. 교육을 하고 어린애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SNS로 홍보를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중국, 한류, 외국인들이 농장의 차도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민 혼자가 잘 삽니까? 우리말 전체가 잘 삽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농민들이 잘 살게 되고 농촌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역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의 기후나 이런 것을 봐서 특산물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구미시에서 집중을 해서 반드시 성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남았어? 12시까지 계셨습니까? 제가 한번 뭐 두 번째 질문인데 간단하게 한번 힘을 받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지금 그 마음대로 뭐 청명도가 전국 지자체의 꼴찌가 있어서 이렇게 외부에 나가면 우리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바쁠 것 같습니다. 감사원 공무 출신으로서 전국 지자체에 감사도 많이 다니고 있어서 그런 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되신다면 이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좋은 그 대안책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아까 그 일환으로 인사 부분에는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당평 지원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농공현상을 정확하게 하겠다.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소실껏 인사하는 사람 적재적 수에 배치하겠다. 그런 조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환도 있을 것이고, 23년 동안 지금 보면은 23년째입니까? 24년째입니까? 그 정확히 가지지 못하겠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이르고 나서, 구미시가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년도 주제로 본다면, 청년도 주제 부자는 아까 이야기 좀 많이 하셨고, 구조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사 뭐 전체 구미시의 그 구성대 구조계획이나 이런 부분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미가 청년도가 낮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특히 저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왔는데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제가 구미시장이 되면 저는 첫 번째로 공무원들 생각이 많이 바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을 당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굳이 청렴도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속에서 우리 인사, 행정, 정책 모든 부분들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정이나 비리나 부패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벌 100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지금 어렵습니다. 구미 경제 살리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거기에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청렴도 1위 감사원 출신의 시장이 청렴도 1위 못 만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이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규건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이규건 출마자님의 지지하시는 분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규건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